자, 이 시간에는 혈압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문제에 대해 동맥경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셨는데, 한 번 더 보죠. 여기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그렇죠? 모세혈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참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동맥혈관이에요. 조금, 동맥혈관은 혈관이 좀 두껍죠, 그렇죠? 그런데 혈관벽이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내부에 이 내막, 그 다음에 중막. 이 중막은 주로 중간층은 근육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이 확장할 수도 있고, 또는 탁 이렇게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라는 건 확장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맨 외벽,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노란 거 여러분 보이는 이것들이 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에도 신경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뭐예요? 요거. 요게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들이 큰 동맥벽에 다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 있던 거죠.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병이 있습니다. 뇌동맥류 또는 대동맥류. 류라는 말은 이제 소위 꽈리란 말인데, 자, 여기 이제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뇌 안의 동맥에서도 이런 게 생기지만은, 사실 이 가슴 속 우리 배 안에 이런 대동맥에도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게 생겨요. 불룩해가지고, 주머니 같은 게 하나. 그래서 한국말로 꽈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뇌동맥에도 조그마한 꽈리가 생겨요. 근데 없던 꽈리가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요. 또는 그 뇌 어떤 특정 부위를 눌러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고무 풍선 길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길다란 걸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꽉 누르면 어떤 부분이 볼록 올라와요? 약한 부분이 볼록 올라옵니다. 그럼 그 약한 부분, 볼록 올라온 부분은 잘 터질까, 안 터질까? 잘 터져요. 그 터지면, 특히 뇌 안에서든지, 이 가슴 안에, 배 속에서 터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 대동맥류가 터지면 이거는 거의 뭐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혈관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혈관이란 게 평균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고루고루 그런데 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혈관이라는 조직도 우리가 먹는 음식,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느냐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느냐에 따라서 혈관의 질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막 삼겹살에 막 짜고 맵게 먹고 그러면은 혈관의 질도 나빠져.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의 질이 아주 저질이 돼요. 특히 이제 혈관도 저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혈관이 저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세혈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고지방 식사를 하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막혀요, 그렇죠.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 모세혈관이 막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모세혈관이 여기 막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영양소 공급을 잘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죠.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약해져요.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동맥들이 약해져서 이런 꽈리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혈관 질이 전반적으로 혈관 질이 뭐예요? 점점 저질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게 잘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 혈관이 이 꽈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식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혈관의 건강 상태가 아주 예민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여기 이제 심장이 있죠. 심장. 심장이고, 이 심장벽에도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심장벽이 어떻게 근육질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심장이 뛰어대니까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심장 근육 자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관상동맥도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내막층,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 근육층, 그리고 외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이 나가기 직전에 이 대동맥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소위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이 혈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 끝나고 어떻게 될까요? 벽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무슨 혈관이 될까? 모세혈관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심장에 근육질을 다 녹여버리고, 요게 이제 관상동맥이 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핏줄 같은 이게 다 심장벽 속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장이 건강한 심장이게?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심장이 건강한 심장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산소 공급을 잘 못 받겠죠.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조금 뭐예요?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가슴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이 많이 뛰어야 되니까, 심장이 많이 뛰려면 심장 근육이 산소 공급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런데 모세혈관이 부족하니까 산소, 나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겠는데 산소는 잘 오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동맥이 있죠. 뇌 동맥에도 이런 동맥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그런대로 정상이에요, 벽이. 그렇죠? 쭉 오다 보면, 여기 누런 게 쌓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쌓인 부분이 있으면, 동맥의 직경이 어떻게 될까? 좁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동맥이 직경이 좁아지면서 이 쌓인 부분이 굳어요. 이렇게 동맥이 굳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그래요. 동맥경화. 그래서 이제 이 동맥이 경화되면 이제 이것이 심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콜레스테롤이 두껍게 쌓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여기가 쩍 갈라지면서 화산 터지듯이 이 속에 있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폭발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좁아진 동맥이 어떻게 될까? 막힙니다. 이렇게 막히는 현상을 이 동맥이 막히는 현상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뇌혈전증이라고 그럽니다. 혈전.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것이 이 피떡 같은 건데 이게 혈전이 돼버린다. 전은 뭐예요? 전. 소화전 하면 이게 뭐예요? 막에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전을 열면 물이 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을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끈적끈적한 것들 때문에 피 속에서 나온. 그래서 혈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소위 뇌 혈전증이라고 부르는 거. 그럼 이 꽉 막힙니다. 꽉 막히면 자, 심장에서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근경색. 뇌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뇌경색이 생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행히 금방 발견해서, 금방 병원에 가면, 아주 기술 좋은 병원에 가면, 탁 약을 넣어서 이 혈전을 녹이는 약을 빨리 주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녹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참 이제 운 좋죠. 여기 운 좋은 사나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뉴 스타트를 빨리 시작을 안 해서 운이 나쁜 거지. 예. 한번 크게 문제가 될, 마비가 될 뻔 했는데, 마침, 요 작은 사모님이 막, 어디서 힘이 났는지 뭐예요? 그 영적 힘이 확 가지고 막, 남편을 막 끌고 차여가지고. 그래서 주사 팍 나와서.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나중에 찍어보고, 이야, 내가 이렇게 주사를 잘랐나? 아마 억세게 재수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박화백님은. 의사도 그때, 이게 정확하게 탁 해서 탁 주사를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녹아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거는 녹았는데, 뭐는 안 녹아요? 이거는 안 녹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뇌혈관 동맥경화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뭐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쩍 갈라져서 이렇게 또 한 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때는 아주 작은 규모로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잘 넘기신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로는 자꾸 이게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이거는 없어졌지만 뭐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남아가지고 이게 점점 두꺼워진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점점 혈관이 어떻게 좁아져 가고 있으니까 뇌의 그 부위, 중요한 부위에 혈관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뇌 부위가 자꾸 약해지면서 그 뇌 부위가 지배하는 이 사지가 자꾸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걸음도 조금 걷는 것도 좀 약하시고 그런데 이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되겠습니까? 좋아지려면. 예?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면 좋아져요? 아니, 제가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이게 안 쌓여 있었어. 그 지금은 이게 쌓여가지고 지금 점점 조금씩 더 쌓여가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점점 더, 이 사지 운동력도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 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정신력도 어떻게 해? 그것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도록 그 회복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뭐가 돼 있다? 네. 네.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를 죽이도록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예, 어떤 우리 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 자, 여러분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인슐린을 조금 더 생산하면 혈당이 또 저절로 뭐예요? 조절이 되고. 우리 몸은 놀랍게 돼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회복 가능하도록 벌써 그 회복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잠시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보면 유전자가 자 여기 유전자네요.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기 오염 물질 중에 발암 물질이 내 폐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발암 물질이 유전자에 가서 여기를 때렸어.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인 구조인데 여기 때리니까 여기가 어떻게 찌그러져 쪽으로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이 결합이 분리가 돼버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세포는 암세포가 돼. 아세요? 그래서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이 유전자의 부속품, 이 부속품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염기, DNA, 그렇죠? 이 부속품이 DNA. 이 DNA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교체해야지. 교체. 교체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럼 교체를 누가 시켜줘? 사람은 이거 교체 절대로 못합니다. 자, 교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 부속품 DNA가 있을 때는 이러한 손상된 부속품이 있는가를 항상 조사하는 이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 아저씨는 그건 만화식이고 사실은 이것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복구 물질이 유전자 아래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유전자의 상태를 다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가지고 여기 이런 게 이게 손상이 있네, 큰일 났네,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그거 발견하는 게 임무고, 만약 이런 잘못된 손상된 유전자 부속품을 발견했을 때는 이걸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전자 가위라 그래. 잘라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가위가 어디 있어? 이 아저씨 가위가 없네. 그 가위를 이빨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빨이 잘 발달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 부속품이 필요하겠죠? 자, 부속품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색깔로 봐서 초록, 파랑, 빨강, 노랑. 그런데 이제 이 부속품을 가지고 오는 아저씨가 또 있어. 이 아저씨는 이빨은 별로야. 뭐 이 아저씨는 잘못된 유전자 잘라 먹는 기능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딱 맞는 노란색. 확률 몇 분의 1이에요?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자, 4분의 1의 확률. 4분의 1의 확률로 딱 맞는 거를 노란색 DNA를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춰요. 그 다음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냐면 마무리 하는 아저씨예요. 실하고 바늘하고 어떻게 가지고 와가지고 쫙 해서 꼬매면은 깨끗이 완벽하게 복구된 유전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실수 없이 복구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몸은 철저히 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혈관에 지금 콜레스테롤이 쌓였다. 자, 그런데 어느 부위냐? 그거는 여러분 3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어느 부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혈관이에요. 동맥혈관, 뇌동맥이다일 수도 있고, 심장의 관상동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쌓인 게 뭐예요, 이게? 네, 콜레스테롤 쌓였어요. 이제, 뇌에 이런 게 쌓였을 때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심장, 관상동맥에 이게 이제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쌓여서 동맥경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선, 풍선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요게 이제 관입니다. 관. 아, 요즘 그 의사들의 기술이 아주 발달됐습니다. 이제 이 밑에서 혈관을 뚫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로 보면서 싹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혈관 끄트머리가 어떻게, 아, 이 관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살짝 꼬부러져 있습니다. 그 요거를 바깥에서 돌리고 해서 어느 구멍을 찾아 들어가, 정확한 구멍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꼬부러져 있어. 아시겠죠? 그 찾아들어서 결국 이 혈관까지 찾아 들어왔는데, 이, 요게 이제 진짜 끄트머리고, 이 끄트머리 가까운 데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투명한 아주 강력 플라스틱으로 된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있고, 그 풍선 겉에는 뭐가 있냐면, 스텐트가 있어요. 네, 타이타늄이라는 특수금속으로 만든 그 스텐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 절개지, 그렇죠? 산을 깎은 부위에 이제 토사가 내려오지 말라고 어떻게 해놨어? 예, 네, 거기에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과 마찬가지. 예, 네, 맛있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저기 저 아프리카에 그 아이고 그 케냐. 응? 케냐라고 하는데, 거기, 그, 사파리, 동물,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맨날 햄버거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먹다 남은 거 버리고 이러니까, 원숭이들이 이제는 뭐요, 과일, 나무 잎사귀 안 먹고, 전부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쓰레기통, 뒤지고 그거 남은 햄버거 먹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원숭이들이 비만이 오고 동맥경화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숭이들을 다시 이제 자연에서 본래 원숭이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과일 먹이고 나무 잎사귀 먹이고 그래가지고 운동시키고 그랬더니 동맥경화가 왔던 게 싹 없어져. 콜레스테롤 쌓였던 게 없어져요, 세상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없어지네. 동맥경화도 없어지네.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보니까, 이야, 놀랍게도. 놀랍게도, 뭐가 있냐고 하면, 그 우리 사람들의 간에서 간세포에서 예, 어떤 특별한 물질을 생산해요. 자, 여기 HDL이라는 이런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하고 있어요. 간세포에서 HDL 고 이게 뭐냐면 고밀도 라이포프로테인,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이 특수한 물질을 간세포가 생산해요. 요게 이제 간세포에서 요거를 생산해 가지고 피 속으로 보내요. 피 속으로 보내면 요게 콜레스테롤 쌓인 데 가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해? 살살 녹여요. 녹여가지고, 이 쌓였던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동맥경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뇌에도 좀 문제가 있고, 내 동작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만 많이 생산되면 되겠어? HDL만 많이 생산되면 돼. HDL이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 HDL을 생산하는 뭐가? 간세포 속에 있는 뭐가?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켜지면 돼!
자, 유전자 켜려면 뭐 하면 돼요? 뉴 스타트 하면 되지. 뉴 스타트에서 유전자만 탁 켜지면 HDL이 생산이 돼가지고 피 속으로 가서,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살살 녹여서 혈관이 좀, 뇌는 저런 스탠트 못 박아요. 근데 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면 뇌혈관이 점점 열립니다. 뇌혈관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면 뇌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러면 약해진 부분도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의 뭐 사고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다시 회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박수 치세요. 박수. 아니 자기 얘기한테 박수도 안 치면 어떻게? 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맨날 뭐 나이가 뭐 어쩌고 뭐 그러고 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혈전이 생길 경우 그 혈전을 예방하는 뭐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 같은 약만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하는 약은 없어. 그런데 그거 하는 약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자가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게 입력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를 하면 여러분 최고의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생기를 지금 받으시니까 생기를 받으면 이게 자꾸 생산이 돼요. 이게 자꾸 생산이 되면 동맥이 열린다니까요. 그 햄버거 먹은 원숭이 같이 동맥이 열려. 그래서 의욕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온 몸의 모든 것은 회복되도록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본능적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라는 것은 결국 잘못됐던 변질됐던 유전자가 회복되면 자연 치유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연 치유 유전자가 손상되었던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회복되도록도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어떤 부위, 그게 혈관이든지 어떤 부위든지 이 유전자가 다시 손상되었던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서 자연 치유가 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혈압의 문제도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안 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다시 아까 처음에 보신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 돼. 특히 이 모세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혈관이 많이 맥혀 있는데 계속 같은 식사 계속 이렇게 되면 점점 빨리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롤 더 쌓여가지고 어느 날 진짜 또 내 혈전증이 또 와버려.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뉴 스타트를 하면 그런 게 예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착실히 하고 계신 한 그런 또다시 뭐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 모세혈관을 우리 몸의 각 부위에서 잘
발달시키면 혈관도 결국 건강하게 될까 안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뇌 뭐예요? 뇌혈관 꽈리, 뇌혈관 루, 그렇죠? 루도 점점 그 저질이 된 혈관이 어떻게 양질의 혈관으로 바뀌면서 이게 정상 혈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래요. 자, 참 이거 뉴스타트는 그런 의미에서 신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압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지만 뭐 짜게 먹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음식을 주의하면 되는데 혈압 문제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보면 모세혈관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상인의 보통 정상인의 몸 속의 피가 총 혈액량이 5,000cc 정도가 있어요. 물론 자격이 큰 사람은 좀 더 많이 있겠지만 5,000cc가 있는데 여러분 이 5,000cc 중에 80%인 4,000cc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20%만 그러니까 1,000cc만 어떻게 해요? 이 큰 혈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꼭 같냐 하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고속도로망이 지금 참 잘 돼 있죠. 아무리 대한민국 고속도로망이 잘 돼 있어도 일정한 순간에 모든 차는 그 자리에 정지 딱 했을 때 고속도로에 정차된 차 수하고 일반 도로에 정차된 차 수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고속도로망이 제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결국 차가 많은 곳은 어디예요? 일반 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혈압은 어디서 재냐? 그래서 고속도로에 피가 많아질수록 혈압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죠. 고속도로에 피가 많으니까 올라가지. 그렇죠? 그러면 고속도로에 피가 많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일반 도로 모세혈관이 자꾸 뭐요? 일반 도로가 없어지면 차는 할 수 없이 어디다 다 모일까? 고속도로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자꾸 맥히고 또 있던 모세혈관들까지도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모세혈관망을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면 고속도로에 모이든 동맥에 모이든 모든 혈액이 어디로 또 퍼져나가 일반 도로로 퍼져나가면 혈압이 어떻게 안정화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운동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뉴스타트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 뉴스타트만 하면. 그래서 뉴스타트는 모든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상구 박사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상구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분의 그리고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 아, 이 우리의 생명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입력해 두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시는 분은 이상구 박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만드시고 유전자를 운영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도 결국은 뉴스타트를 잘 차근차근 해가시면 동맥이 점점 좋아져서 예, 동맥이 좋아지면 혈관이 좋아지면 세포들이 다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뇌도 다시 살아나고 이제 신경도 다시 살아나서 마비도 풀리고 점점 그래서 중풍도 회복되는 방법은 뉴스타트밖에 없습니다. 중풍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뉴스타트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신나게 뉴스타트를 해서 치료에서 스텐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까지도 완전히 콜레스테롤까지도 깨끗하게 혈관에서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